KT의 퍼펙트 선수가 되게 기대됩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새로 2군에서 올라오게 된 루시드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루시드 선수랑 그리고 퍼펙트 선수가 솔로 랭크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세텝 선수 살짝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기도 하고. 엑스큐트 선수가 이번에 LCK 1군 데뷔하는데 같은 팀으로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팀의 세테, 플레타, 스폰지 선수가 다 기대가 돼요. 포텐이 좋다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뭐 마인드나 연습량 자체도 많은 편인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루시드 선수는 CL에서부터 상대해봤는데 되게 잘한다 생각했고, 퍼펙트 선수는 솔랭에서도 좀볼 때마다 잘해가지고 되게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TRX 이제 미드의 세텝 선수랑 이제 DK 정글러인 루시드 선수가 잘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인 선수들도 다 기대되는데 저는 KT의 퍼펙트 선수가 되게 기대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퍼펙트 선수가 플레이가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아서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솔랭 했을 때좀 퍼펙트 선수가 좀 잘했던 것 같아서 퍼펙트 선수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고. 퍼펙트 선수가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인이었을 때랑 퍼펙트 선수의 나이가 같은데 지금 승민이가 알고 있는 롤 지식이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디플러스 기아의 루시드 선수. 왜냐면 예전부터 많이 들었었던 이름이고 솔로 랭크 할 때나 이럴 때도 많이 봤었고 어느 정도 할지 좀 궁금한 선수 중에 하나라서 뽑았습니다. 예전부터 솔랭에서도 잘했고 CL에서도 잘한 모습 몇번 봐가지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루시드 선수가 가장 기대된다라고 입모아서 말하는 거를 알고 있어서 저도 루시드 선수한테 한표 던지겠습니다. CL 경기에서 정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LCK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루시드 선수가. 저희 팀의 루시드 선수가 가장 기대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피지컬이 그 친구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적인 피지컬 이런 게 굉장히 돋보였던 선수여서 너무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루시드 선수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CL에서도 꾸준히 잘했고 임팩트 있는 모습 많이 보여줘가지고 LCK에서 어떨지 궁금합니다. 기대되는 신인 선수는 제가 제일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1군 선수들 10분을 모시고 질문드려서 네. 거의 대부분 모시고 아, 갑자기 기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 구마시 선수가 뭔가 좀 오래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기대되고 번외로는 김정균 감독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궁금합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선수. 저는 저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자신감도 넘치고, 충분히 잘 합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그렇게 고르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기대됩니다. 갈수록 좀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저만 잘하면 제가 좋은 성적 낼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기대되는 선수는 FX 헤나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선수들과 이제 새로운 합을 맞춰가는데 이때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성장해서 LCK에서 꼭 잘하는 원딜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수인 것 같고요. 이유는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아직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저도 같이 동갑이기 때문에 페이 선수가 되게 굉장히 잘해질 것 같습니다. 데뷔한 지 이제 2년 차인데 우승을 두 번이나 했고 앞으로 더 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저라고 하려 했지만 그래도 변화가 있다면 이제 우찬이 형 커즈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커즈 선수로 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우 선수가 가장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아직 전부 다 보여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텝 송경진 선수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 포텐 자체는 굉장히 높은 그 선수인 것 같아서 좀 경험만 쌓아 나간다면 잘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맵이 크게 변경되잖아요. 베릴 선수가 뭐 분석하는 뭐 그런 게 되게 좋고 뭔가 빠르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